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학평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나게 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준 시험입니다. 지금 11월 모의고사 여러분 이제 곧 캐스트나 이런 영상으로 쌤 만나게 될 텐데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오래 만나보고 이제 이 인강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봤지만 11월 모의고사를 2학년이 잘 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이 수능 끝나는데 지금 같이 놀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학평 보는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등급컷이 펼쳐지죠.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도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등급컷이 43에 2등급컷이 35점이면 여러분 선배들이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그 2학년 시험지에서 아마 윤사 열심히 해서 만점 받은 학생은 표점이 거의 뭐한 80점 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괜찮아요. 근데 사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처음 만나보신 분들도 있고, 2학년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으시니까. 주로 이제 쌤은 3학년 여러분 선배들, N수생들 강의하다가 이제 11월 학평을 토대로 여러분 다시 개념이 이제 등장해야 되니까 인사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윤사, 생윤에서 중요한 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의고사 시험지를 토대로 짚어드릴 거고, 여기 이제 잘생긴 윤리 타이틀 붙었는데 이미 이제 이것도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도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뭐 대놓고 내가 뭐 인강 오래 했다고 야 잘생겼어 임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웰메이드 사탐이라는 뜻으로 그러면 잘생긴 윤리 개념 갈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논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내가 왜이 타이틀을 적었는지,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내가 지금 공교육에 헌신하다 EBS도 하다가 지금 여기 메가시티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장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뜻을 담고 여러분들 1년 동안 꾸려나갈지. 그래서 클린 수강표 여러분들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 선배들이 어떻게 저와 1년 동안 공부했고, 그리고 점수를 어떻게 잘 받아갔는지 알게 될 겁니다. 윤사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항상 맨날 틀리는 게 20번에 있는 뭐 이발, 기발람. 지금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이과 학생들은 이거 공부, 내신 공부할 때 이게 지금 외계어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황이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서 봤을 땐 그렇게 반가우신 분들이었는데 기억도 잘안 나죠. 지금 1,000원이 이황인지, 5,000원이 이인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야, 1,000원이 이황이고, 5,000원이 이고, 5만 원에 왜 신사임당에 계시겠니? 이게 또 어머니 관계인지도 모르고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변명은 하죠. 나는 카드 세대다. 김종익, 너는 현금 세대고, 저도 카드 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윤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개념 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숨쉬고 살았던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데, 무작정 암기해가지고는 절대 수능에서 대수능 좋은 점수 받을 수도 없고, 1년 동안 여러분 공부시킬 때 이해 위주로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모의고사에 풀이를 해드릴 텐데, 20번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 이왕이. 여기서 이왕이를 여러분들 가르칠 수가 없고, 개념을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또 7번 파트 뻔해요. 항상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게 이황이, 그리고 성리학과 양미학 비교, 그다음 3번 내용들도 많이 틀렸는데 정약용 선생님 이세 파트는 윤사에서 아주 핵심 파트입니다. 주로 다 똑같은 유학 파트고, 너만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도 공부할 때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발, 기발이 무슨 뜻이고, 성기호라는 단어가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한 지금 한 40분 동안, 45분 동안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이걸 토대로 위해서 윤사를 다 배워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떤 포인트가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가, 그것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공부를 저렇게 따라가 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끔 해주는 강의니까,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은 항상 이 만화컷으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마지막 때 기말 시험 볼때좀 심심하시면, 심심하진 않겠지만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얼굴 좀잘 봐주세요. 윤리와 사상은 얼굴 그대로 나올 때 있습니다. 솔직히 1번 문제 여기 이렇게 머리 없으시고 동양 옷 입고 있으면 그거 보고 뭐 불교다라고 모를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1번은 거의 보너스 성격인데 2학년 수준에서 어려워요. 여기 보면 인간의 궁극적으로 뭐냐 했더니 행복이다. 행복시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천적 지혜로 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중용이 바로 상황에 적합한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죠. 근데 상황에 적합한 덕인데, 이건 여러분들 3학년 선배들도 함정 만들 때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틀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쓴 학생들이 있는데, 모든 감정과 행위에 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용은 상황에 적합한 덕인데, 자, 도둑질에 중용이 있어요. 상황에 적합하게 훔치겠다. 욕에 중용. 상황에 적합한 욕. 안 되죠. 상황에 적합한 행위는 모든 감정과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의 덕을 발휘했는데, 모든이란 단어가 틀렸고, 아, 너무 치사하네요. 문과 과목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함정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에서도 천리라는 단어와 천, 그러니까 리 하나 붙은 거죠. 그 차이점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 꼼꼼하게. 타고난 품성적 덕,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타고났다고 한 적이 없고, 이성이 아닌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주의 입장입니다. 이성주의.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성주의 계보, 경험주의 계보 해가지고 그려놓고 막 이걸 외우잖아요. 그래서 소플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토아파, 금욕주의 어렵죠 외울 때. 그래서 그냥 소플라, SPA, 스파, 스파에 가서 스톱 너무 들어가는 걸 금욕 하다 보면 근대 가다 보면 뭐냐면 데카르트 스피노자죠. 스파하면서 금욕하고 밥 참는 거 이성으로 금욕하는 거잖아요. 금욕하다 보면 죽을 수 있다. 데스. 어이없죠. 하도 어이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경험주의 입장에 따르면 경험주의는 베이컨, 홉스, 흉인데 배고픔의 경험.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선배들 막 대치 강남에서 뭐 쳐다보다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심지어 이제 나무 위키에다 올려놔놓고 이야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다 생각납니다. 아, 배고픔의 경험, 베이컨, 홉스, 흉이 경험주의구나. 일단 초창기에 개념 들으실 때는 김종익 저 인간이 하는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을지라도 일단 들어놓으면요. 여러분 신기하게 졸업하고도 계속 생각나요. 이게 뭐 묵자, 반묵자 뭐 이런 거 계속 기억날 겁니다.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해 유독한 성품 하면 전부 다 4번인데 1번부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안 사상에서 지금 고대 서양 윤리인데 아리스토텔레스면 많이 까먹었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면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나지 않고 의지의 나약함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아, 중용이 있었지 이 정도 기억하고 겨울방학 여러분들 12월 말에 오픈되면 그 이전에 이제 약간 맛보기 강의로 또 개강되겠지만 그때 하나하나 포인트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라고 머릿속에 짚어놓고 가야 됩니다. 쌍윤 하나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근데 윤사하면 거의 다 100% 생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면 약간 좀 너무 과장이고 95% 정도 윤사하면 생윤 하고 있는데 윤사는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까먹지 않는 거. 2번 보시면 2번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에 이거 거의 뭐 3월에 배운 개념이니까 거의 이제 까먹었겠죠.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천하를 다스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호와 화목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부모나 자식만을 친애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사 공부하실 때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공자의 대동사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제시문 안에 보면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륜이 구현된 사회다. 인륜, 인간 공동체입니다. 자기 가족만 자기 가족을 여기지 않으니까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거 맞고 훌륭한 자를 뽑아서 등용하고 약자가 보호되는.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은 영어권 세대죠. 그렇죠. 이제 잉글리시 세대다 보니까 등용이 무슨 뜻인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등용이 뭐냐? 인륜이 도대체 뭐냐? 이게 엄청난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 윤사 공부하실 때는 단어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플 깔아가지고 한자 사전 이거 인식해갖고 이렇게 공부하시기보다는 윤사 한자 그렇게 많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단어는 잘 기억을 하고 가셔야겠죠. 등용이랄지 인륜, 아, 인간 공동체.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영어권 세대고 한자를 공부를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사태도 일어났냐면 우픈 현실이 하지만 국어 시험지에서 정미소 등장했는데 정미소? 애들이 정미소가 누구냐고 지금 이렇게 방학간 정미소 그렇죠. 여전히 지금 정미소가 대체 무슨 뜻이길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쌍팔년대 세대인가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집니다. 끝에 가다 보면 막 여러분들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평등, 동등, 대등 차이점이 뭐냐? 이퀄리티에 대한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단어만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니 진짜 어처구니 없이 이거 윤리 시험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사 지내기 전에 낱말 퍼즐이었어요. 목욕 땡땡부터 목욕 땡땡 하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제사 지내기 전에 목욕 땡땡 하렴. 뭘까요 이게? 수험생이 뭐라 썼냐면 목욕부터 하렴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터로 써더니 이게 문제가 푸니까 목욕 재개 또 이런 이야기하면 목욕 재개는 또 뭔가 그러니까 단어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자 여기 그러면 나는 보면 초승달 핵심이 이하니까 키워드 준 거예요. 초승달 모양의 이 섬의 성인 남녀들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 6시간 노동하고 8시간 자고 같이 공동생산 공동노동 같이 사유재산 부정하는 이게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맞아 마르크스 공산사회에 영향을 주었지 이 정도. 그럼 빈곤과 낭비가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고 소유와 생산에 있어서 평등한 사회가 이 초승달 모양의 유토피아입니다. 유 플러스 토피아. 원래 오유하고 토퍼스 결합시켜서 아무데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유토피아. 그 다음에 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하지 않은 질서 있는 사회다라는 건 둘의 제시문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시장이 있고 자유롭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시장경제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회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이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었고